자, 그런 거면 민주당 내부 이제 집안 싸움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이제는 예, 정말 분당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분당이 될 거는 확정이 됐고, 이 이염중 씨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제가 나가면 분당 분당. 아, 분당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따가 레터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감사합니다. 방송 전에 짠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과자 44% 발언을 놓고 이낙연과 친명계가 정면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남수지 기자가 썼네요. 그렇네요. 네. 거의 뭐. 아유. 기사 써서 누구 주나 남주지. 죄송합니다. 네, 자. 거의 이닝 이터급 활약을 하고 네, 있네요. 그렇네요. 자, 이낙연 친명계가 정면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친명계 측에서는 언제나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낙연 쪽에서 그냥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맞받아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11일 민주당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지적하자 친명계가 9일 이전 대표 향해 꽃길만 걸어온 분이라고 반격하고 나섰다. 여러분, 영화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뭐 이것은 뭐 갈비인가 치킨인가 그 대사에 나오는 네.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야, 너네 시내버스가 시내버스로 잡았다며? 그러니까 마을버스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대사가 그게 있어요. 네. 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지들이 잡은 게 아니고 얻어 걸렸는 건데 그게 무슨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낙연이 44%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엄청 붕괴를 해서 왜 그렇게 억울해? 하고 딱 봤으니까 41%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네. 그래서 많은 네티즌 이게 두 어이구. 번 까기, 돌려 아, 까기. 참, 진짜, 전 기사 보자마자 읽고 어, 나서 드는 생각이, 네. 어이구야, 퍽이나 억울했겠다, 깐데또 그래. 까기. 예. 저 같은 창피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네, 44%? 41%였다. 이렇게 반박도 못할 것 같아요. 동네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네. 아이고, 아띠님. 네. 친구의 순 우리말이 아띠죠. 예. 김부장님, 문PD님, 수고 많으세요. 예. 적게나마 저도 꼬리 물었습니다. 라고. 아이고, 예. 자, 아띠님께서 꼬리를 물었다고 하니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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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감사합니다, 이렇게 꼬리를. 아띠님. 카메라 꼭. 네. 저 여러분 후원금으로 사도록 네, 아주 하겠습니다. 그냥 뽀샤시하게 나오는 네, 그런 네. 뷰티 유튜버들처럼 네, 대단히 그렇게 좋은 감사합니다. 카메라로 바꾸도록 네. 하겠습니다. 방송 결방되기 전에 빨리 사겠습니다. 멸공왕초님, 네. 와, 잘한다. 싸워라. 싸워. 제가 네. 아까 팝콘 준비하라 그거 네. 말씀드렸죠? 팝콘 빨리 튀기셔야 네, 됩니다. 빨리 튀기셔야 돼요. 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예,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꽃길만 걸어온 분이다라고 이렇게 반격을 했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얘기인가라고 했더니까, 일단은 예, 그뭐 내용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염중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이 지금 현재 167인데 그중에 68명이면 44% 정도 된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 네, 이렇게 44%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대표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 못하겠어요. 부장님이 더 자, 잘하시는 것 같아.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 면역 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고 네. 전제한 이전 대표는 지금은 그게 고장난 상태고 굉장히 심적으로 병적인 상태라고 민주당 상태를 진단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칙과 상식과 협력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가 뭐 이낙연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네. 네, 이렇게 이낙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즉각 이제 친명계에서 반격을 합니다. 또 나옵니다. 정성호. 아까 그 텔레그램 정성호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같은 많은 희생의 대가로 꽃길만 걸어온 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다 닦아놓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지만 달고 꽃길만 걸어왔으면서 무슨 우리를 그렇게 전과자라고 싸잡아 비판하느냐? 기본적인 인식의 바닥에 예.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한 애들이 네. 위에 있어.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썼던 영수증 계속 내는 거 네. 아니에요? 어우, 예. 정확한 비유. 그러면서 이제 계산기 다시 두들겨 보자 합니다.
예, 경실련에서 이제 통계를 낸 결과 이제 하면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16% 정도다. 일반 범죄로 입건된 분들은 국민의힘이 19% 정도로 더 많다라고 찻대고 포대고 떼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탈당한 사람들 다 예, 뺐네? 그러니까요. 야, 우리 찻대고 포대면 너, 아, 네가 그럼 우리가 이겨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라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 예. 그리고 이거 왜 빼요? 누구 마음대로 빼요? 이거 왜 빼라 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면은 네, 그 범죄 저질러서 전과된 것도 다, 안 쳐준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미국 문화원에 화염병 던진 거, 최루탄 던진 것도 아, 민주화운동이에요? 진짜 황당해요, 진짜. 예. 그 반미운동해놓고 그게 민주화운동이라고 우기진 않나. 그 정청래 같은 애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현중 씨한테 그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당원 지지자들을 기득권으로 몰아붙이고 떠난다는 것은 무슨 명분과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지 알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민주당 정치인들 특유의 그 비겁함이 드러납니다. 자, 당원 지지자들을 교묘하게 넣어요. 여러분. 자, 민주화운동으로 정권이 잡힌 것도 지들이고, 그로 인해서 권력을 쥐고 특혜를 누리는 것도 지들입니다. 그런데 누릴 때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누려놓고, 책임을 질 때는 당원 지지자들을 교묘하게 끌고 와요. 당원 지지자들 요새 그래서 어디다 놔요? 앞에다가 방탄! 예. 탈당하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탈당 러시 있던데. 와, 그 부장님 어? 매트 아니면 그 모를 걔 뻔했어요. 딸만 남은 거잖아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예, 아주 그냥 여러모로 뭐 저희에게는 뭐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 명광천이처럼 뭐 잘한다 잘한다 뭐 이렇게 박수를 칠 만한 일이긴 한데 동시에 예, 이 진짜 이 뭐랄까요 우리나라 입법부를 떠받치고 있는 이두 야당 아두당 중에 이 거대 야당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건강한 야당의 부재로 예, 이 건전한 이 입법부가 꾸려지지 못하는 것은 온 국민이 좀 개탄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전부 다 무너져서 민주당이 이제 뭐 새로 뭐 보수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만 꼭 당원 지지자들 들먹이면서 예, 자기 앞에 방탄 치는 거면서 예, 당원 지지자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책임은 나눠 갖자. 걔 예. 딸만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모아놓으면 나가고 모아놓으면 나가고 이게 손 사이로 이렇게 어? 모래 빠져나가듯이. 중공 네. 애들만 남았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플랜카드에 김검희라고 쓰는 애들. 아, 네. 한글이 안 되는 애들이구나. 건희가 아닌 건희를 못 써가지고 검희라고 쓰는 애들이잖아요. 아이고. 그 일부러 충성도를 네. 알아보기 위해서 잘못된 그 단어로 그게 오다가 내려오는데 오다 없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타를 오다로 내려주고 그대로 네. 하는지 안 하는지 본대요. 아. 그래서 오타를 그대로 쓴다고 한다고 얘가 하더만.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앤지 아니면 뇌 빼놓고 시키는 대로 할수 있는 앤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여기에 이제 김남국이 가세랍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여러분. 자, 김남국 소식 들려드릴게요. 김남국이 이제 이염중 씨에게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진 전과 이범 이낙연. 야, 우리 김남국에게 박수 쳐줘야 돼요. 김남국이 아니었으면 이낙연 전과 이범이었는지 신경 안 쓰고 생각 안 하고 계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이현중 씨, 이제 신당 창당해가지고 잘 나가게 돼도 전과 이범이라는 딱지를 계속 붙이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추하다 못해 찌질한 정치인이다라고 저는 맨 처음에 자기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일단 이현중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잘 포장해줘서 일반 국민들은 젠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부터 오만함과 특권의 의식에 쩔어 꼬이고 비뚤어진 성품의 사람이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예, 과거 이낙연이 이제 뭐 국무총리하고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김남국이 옆에서 얼마나 알랑댔는지 좀 그래서 찾아봐야겠어요. 네티즌들이 김남국이 이런 올린 글 보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네. 이낙연 앞에 가면은 무릎 꿇고 벌벌 떨러 인간 그러니까요. 아니냐? 찍소리도 못할 그런데 게. 왜 이렇게 예. 뻔뻔하게 SNS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네. 그런 반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익명성에 기대지도 않고 그냥 뭐 이름은 드러내긴 아니 했는데, 김남국이라는 예. 사람이 이낙연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뭐 김남국은 어차피 지금 뭐 다음 이번 총선은 어차피 그뭐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많이 그냥 좀 포기를 하고 막 나가는 게 아닌가, 예, 이런 그리고 생각도 김남국은 듭니다. 지금 무소속이잖아. 예, 맞아요. 왜 민주당 얘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틈만 나면 지네 집도 아니면서 틈만 말이에요. 나면 이렇게 숟가락 올려요?
그러니까요. 퍼먹고 싶은 게 있나? 그 이염중 씨가 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그래 틀린 거 맞아 이러면서 한번 더 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아주 그쵸? 대단해 빅히트였죠. 네,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미안하고요. 44%가 아니라 41%가 맞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40% 넘어가면 도끼인 개끼이고 예? 50보 100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깐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콘덴싱 보일러인 줄 알았어. 한 번 태우고 두 번 태우고. 아, 맞네요. 불완전 연소가 없네. 예, 그러니까요. 야, 이거 연비 좋겠다. 네, 콘덴싱 보일러야. 예,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이염중 씨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적이 또 있을까 네. 싶은데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 자, 이거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한답시고 예. 그 가면 걸어놓고 그 간판 걸어놓고 뒤에서 실정법 다 위반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수준 높게 네. 그 비판하는 거예요. 네, 다 까놓고 마지막에는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저 개딸 네. 뭐 이런 애들은 이런 저 이낙연 씨의 얘기를 보고 이건 사과도 아니고 뭐도 아니여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애들이. 사과를 듣기 전보다 기분이 더 나빠. 사과도 아니고 이거는 까는 것도 아니고 뭐여 이게.